선생님이 잠시 밑에 갔다가 밑에 한의원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분이 이은재 원장님 제자야. 이은재 어학원을 다니던 분이고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 뭐 가게 불빛 아래에서도 공부를 하니 되게 열심히 하네요. 이렇게 시작한 얘기가 이제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영어 단어 정말 안 외워져서 포기를 했었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단어를 공부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들은 시험에서 틀렸던 단어들, 그 단어 때문에 틀렸던 단어들은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러더라고. 로컬 네트워크의 로컬을 몰랐으니 아주 기초적인 어휘부터. 그래서 뭐 자기는 그렇게 어휘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타임즈, 뉴스위크 이런 신문에서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읽어보다가 단어를 찾지 않고 이런 뜻이겠다 싶어서 그냥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우리말로 써놓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그 단어가 기억에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우 정말 바람직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군요. 저 같아도 수능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 단어가 그 상황에서 이런 의미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의 100% 가까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공감을 하시면서 내가 너무 바람직한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제가 삼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권연찮게 웃으시면서 들어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이제 뭐 한의사가 되셔서 개업도 하시고 열심히 일을 오늘은 야근, 그지? 야간 진료를 하시느라고 8시 반까지 진료하신다는데 너희들도 어휘 공부는 정말로 읽으면서 숙제로 이제 엘리제이 모의고사 풀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이제 읽으면서, 아, 이 단어는 이런 의미겠다. 이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느끼지만, 그냥 실전 문제를 풀 때, 시험을 볼 때그 어휘를 찾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건큰 맥락에서, 전체적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것이니까, 아마 이 단어는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네가 100% 맞을 거야. 우리말을 잘 구사할 수 있는 너의 능력을 믿고, 그빈 어휘, 모르는 어휘를 네 머릿속에 해석 능력으로 채우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지?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 틀림없이 어휘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러한 학습법이니까 꼭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고. 자, 일단은 서두는 어휘 공부 학습법에 대해 잠깐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194페이지에 이제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나온단다. 그지? 그래서 맨 위에 책을 보면은 그럴만한 포인트. 형용사와 부사의 원래 형태를 원급이라 하고 비교하는 두 대상의 정도가 같음을 나타내는 것을 원급 비교. 그래서 원급 비교는 우리가 시험에도 자주 나오잖아. 이렇게 as 사이에 넣는 거야. 그래서 뭐뭐만큼, 뭐뭐만큼, 뭐뭐 그만큼 뭐뭐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식을 받는 게 형용사나 부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나 부사만 다루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원급을 써야 되는 거고 형용사나 부사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있는 거지. 선생님이 독해비법의 놀라운 거 하나를 아주 쉬우면서도 놀라운 거 하나를 말해주자면 좋다 나쁘다야. 물론 요 사이에는 중립적인 게 있을 수 있어, 그지? 그럼 하나의 단락의 글을 보면 필자는 하나의 머트리얼, 글의 소재를 가지고서 그 소재에 대해서 좋게 쓰든지 나쁘게 쓰든지 하는 입장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중립적인 것은 설명문이겠지? 팩트를 다룬 내용일치라든지 도표라든지 실용문이라든지 아니면 설명문 같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않고 필자가 주장하는 글이나 요지라든지 또는 주제 제목에서도 필자의 견해가 들어간 논설문에는 반드시 좋게 또는 나쁘게라는 어떤 그런 게 들어있는데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어휘가 바로 형용사나 부사야. 거기서 큰 힌트를 얻을 수 있단다. 너희가 빈칸 추론의 선택지를 가려낼 때도 자세히 보면은 네 개는 나쁜데 하나만 좋아. 그럼 정답은 하나 좋은 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잘 따져보면 큰 틀에서 보면 좋게 보고 쓴 글인지 나쁘게 보고 쓴 글인지 선택지에 들어갈 내용도 이게 필자는 아, 이것에 대해서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 요거를 판단했을 때 선택지를 크게 가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걸 가장 잘 분명하게 들어주는 게 형용사 부사야. 예를 들어서 important라는 단어를 필자가 썼단 말이야? 그럼 필자는 그 important가 주어진 그
그렇지? Something is important. 그러면 something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필자의 견해가 나오잖아. 다시 말하자면 이게 바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잘 찾아야 되는 opinion이야. fact와 비교가 되는. 그걸 잘 찾아낸 능력이 바로 독해 해석 능력이란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찾아내는 거니까. 어쨌든 문법에서 지금 언급하는 요걸 가지고 독해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형용사 부사가 이렇게 반드시 원급. 그치? 요거는 이제 접속사야. 강간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요건 이제 부사고. 그래서 부사는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것만큼 주어가 동사한 것만큼 앞에 것도 역시 그만큼 뭐뭐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I am as tall as you are. 근데 이거 많이 빼버리지. As you 이런 식으로. 나는 네가 큰 만큼 커. 나도 너만큼 커. 이런 표현을 할 때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원급 비교라는 거고. 그래서 원급 비교는 as 플러스 형용사 부사의 원급 as 형태로 쓰는데 as 이하의 동사는 흔히 생략된다. 왜? 반복되니까. 원래 The boy can swim as fast as his brother can 하고 그지 괄호 해놨지. 왜냐면 뒤에도 can swim이거든. 거긴 can만 해놨지만. 그래서 그 소녀는 그의 형만큼 빨리 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시험 포인트는 이거란다 얘들아. 그래서 이게 시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영어에 달랑 두 개밖에 없는 수식어구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겠습니까 하는 거거든. 2005 수능 이전을 살펴보면 2년에 한 번씩 정답 자리에 나온 문제가 형용사 부사 가리는 문제였단 말이야. 그럼 형용사는 당연히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일 거고, 그지? 부사는 다 수식하잖아. 형용사도 수식하고, 동사도 수식하고, 부사도 수식하고, 문장도 수식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장까지 수식할 만큼은, 그지? 없겠지만, 보통 요걸 수식할 텐데, 다 수식만 하는 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형용사에는 수식어구가 아닌 문장의 주요 핵심 성분인 어 역할을 한다는 거. 요게 이제 공인시험까지 쭉 계속해서 시험에 나올 거예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핵심이지. 형용사 부사의 용도를 알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고르는 거. 이게 핵심이야 일단. 요 에즈 원급에서는. 그럼 여기 베스트는 뭐를 수식하겠니? 민재야. 베스트를 뭐를 수식하는 것 같아? 빨리라는 부사지. 뭐를 수식해? 스윔. 동사를 수식하겠네. 그지? 빨리 수영할 수 있다.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오는 거야. 아니, fast는 물론 형용사로 빠른 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우선 부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지. 자, 그게 이제 시험 포인트에 맞춘 as 원급 비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과 최상급은 우리가 뭐 형태는 다 알 거야. 비교하는 두 대상의 더하거나 덜한 정도. 그래서 비교급을 쓰고 셋 이상에서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정도는 최상급을 쓴다. 그래서 비교급의 형태는 보통 형용사나 부사에 er 붙이고 than을 쓰거나, 그지, 이음절에서 발음하기 힘들거나 삼음절 이상은 more beautiful, 밑에 예문처럼 more 하고 than을 쓰지. So she was more beautiful than I had imagined. 그녀는 내가 상상했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다. 이런 표현이고, 최상급에는 더가 붙지. 왜? 유일무이할 때 붙이는 게 더니까 가장 최고는 더를 붙이겠지. So he was the cleverest of all the students in his school. 그는 그의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 중에 가장 똑똑했다. 자, 근데 요거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최상급을 쓸 때는 거기는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써줬는데 최상급 뒤에는 첫 번째 이렇게 나올 거야. 어디에서 가장 뭐뭐한. So he's the best teacher in Korea. 이런 식으로 쓰지. 보통 he's the best teacher of Korea 해도 될 것 같아. 우리말로 보면, 그지? 우리 식으로 영접할 때 그는 한국의 최고의 선생님이다 이럴 때는 of Korea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he's the best teacher in Korea. 보통 이렇게 쓴단다. 그지? 한국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도 나온 of all the students 해가지고 of 다음에 뭐야? all이라든지 또는 그래 of all
이거는 없어도 상관없고 of all 그러면 모든 사람들 중에 all the students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 모두들 중에 이게 이제 어디 중에 라고 out of처럼 어디 중에서 누구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뭐 모든 학생들 중에서 이럴 때 쓰는 그 다음에 거기서는 안 쓰였지만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고 이렇게 ever가 들어가서 그때까지 중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러니까 최상급에는 보통 이런 세 가지 형태로 해서 이제 가장 뭐뭐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사의 최상급에서는 덜을 쓰지 않기도 한다가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고쳐놔요. 보어의 최상급에는 덜을 안 쓰기도 한다지만 덜을 부사의 최상급 앞에는 쓰지 않는다 한다. 그 밑에 보면 In my family, 우리 가족 중에서는 I drive most carefully. 내가 가장 주의해서 운전을 한다 이런 거지. 아니?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예문들을 줘서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원급 비교로 비교급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최상급을 원급이나 비교급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는데 별표를 3개쯤 쳐놔야 된다. 자, 첫 문장 볼래? Turtles are not so fast as rabbits라고 나와. 요거야. 원급 비교에는 as 긍정일 때 이렇게 쓰지만 요거를 부정으로 원급 비교할 때는 not so나 not as 그지?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쓰고 as를 쓰는 거야. 보통은 부정일 때 so를 더 많이 쓰고 as를 써도 상관이 없단다. 그래서 A가 B만큼 그지? 요구하지 않다라는 거니까 한마디로 뭐야? A는 덜 뭐뭐하다. 거꾸로 설명하면 B가 더 뭐뭐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원급을 이용해서 이게 비교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원급의 형태를 빌려서 이해되니? 그러니까 He is not so tall as she. 그러면 그는 그녀만큼 키가 크지 않다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는 그녀보다 덜 키가 크다. 그녀가 그보다 더 키가 크다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그것도 똑같잖아. 거북이가 토끼만큼 빠르지 않다라는 얘기는 토끼가 거북이보다 더 빠르다라는 다시 말하면 rabbits are faster than turtles나 turtles are less fast than rabbits를 굳이 쓰지 않아도 비교급의 형태를 쓰지 않아도 원급만을 이용해서도 비교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외워. 최상급 동그라미 2번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떠오르면 떠오르는 거로 아니면 지금 헤어드로 해서 맨 위에는 최상급 표현이 나왔지. 이건 시험에 비교급 최상급을 다루는 단원을 만약에 교과서에서 배운다 100% 나와. 한영고에 원급 비교 문제가 나왔었는데 원급 비교를 비교를 이용해서 쓰시오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 아이가 원급 비교를 이용했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은 문제 출제할 때 비교급을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출제하셔서 원급 비교 쓴 표현을 틀리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 너무 터무니없게. 그래서 내가 원서를 이렇게 발췌된 걸 가지고 이거 봐라. 이것도 원급 비교라고 해서 네이티브들이 비교급 단원에서 설명하지 않니라고 보여드려봐 라고 했지만 그 아이는 괜히 선생님하고 트러블을 일으켜서 생기부에 혹시라도 뭔가 한 글자 나쁘게 남을까봐 그냥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자, 봐봐. Health is the most precious of all things 그랬지. Things 빼도 돼. Of all. 그래서 건강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 아까 그랬잖아. Of all이 나오거나 아니면 Health is the most precious in my life.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Health is the most precious that I have ever had. 내가 지금까지 가져와 본 것 중에 가장 소중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 표현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다? Nothing is as precious as health 해놨잖아. 거기다가 so도 하나 써놔. Nothing is so precious as health. 부정일 때는 as 표현보다 so가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단다. 그리고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health. 그럼 아무것도 건강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health is more precious than 여기 중요한 거란다. any other thing. 더 비교급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 요거 S 괜히 비교급 접속사 뒤에 그지 any other가 나오면 반드시 단수 명사를 써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더 요거랑 비교해서 같이 알아둬야 돼. 선생님들은 요즘 잘 바꿔 내신 시험에 원문을 자꾸 바꾸더라고. 어떻게 바꾸냐면 요렇게 아도만 달라붙으면 복수명사를 올디가 있어도 마찬가지 복수명사를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어떠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꼭 단수를 쓰게 돼 있어 문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길게 쓰는 거 귀찮지.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바꾼다? 그냥 anything else 책에도 똑같다 라고 써놓으세요. anything else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란다. 선생님이 단언컨대 2번 최상급을 4가지 표현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지. 책에는 안 나와 있는 한 가지 표현이 더 있다면 health is as precious라고도 할 수 있겠지. as precious as anything else 짧은 거로 선생님 쓸게. any other thing 말고 이렇게 as를 써서도 해보면 건강은 다른 어떤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겠지. 그 어떤 것을 갖다 붙여봐도 그것만큼은 다 중요해. 그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health 대신에 time을 쓰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너에게 제일 중요한, 선생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밥. 밥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my life. 님 오케이 궁금한 거 있나 확인해 보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좌측 페이지 됐어? 어 맞아 정리하세요. 울지만 좀 볼게. 자, 정리 끝났습니다. 아이고, 쓰러져 버리셨어, 그새. 정찰이고, 시은! 너는 이따가 이거 좀 받아가고, 네. 선생님이 한 문장은 좀 지웠으면 하고, 표시를 해놨고, 네가 말하고자 하는 바랑 상관없이 그 책의 단점을 적어 놓은 거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그거 빼도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 수행평가? 너도 수행평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까먹었다. 너도 빨리 해서 선생님한테 수정을 좀 받든지. 근데 뭐 시간이 없네. 빨리 해야지 뭐 아무튼. 자, 됐니? 자, 그러면 195페이지 한번 펴봐. 195페이지에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단락에서 본문 이제 우리가 수능 문제 풀 때 비교급 표현 중에는 외워야 할 게 좀 많지만 그걸 알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급을 그렇지 않아도 견해가 나타나는데 비교나 최상급을 썼다는 거는 엄청나게 필자가 강조하는 거거든. 근데 그 비교급 표현을 알면 너무 쉬운데 아 이게 무슨 뜻일까 모르면 난해한 거야. 필자가 중요하다고 표시한 그 부분을 모르면 난해할 수밖에 없겠지. 안 꺼라. 버스가 안 왔어? 지금 우리 진자알비 195페이지 이제 막 갔단다. 비교형 문법. 엘리제 해왔으면은 선생님 주고. 조교 선생님 갖다 드리고 앞부분에 못 들은 거는 선생님 동영상 링크 보내주게 문자
진절비를 학교에 두고 왔어요. 어쩌죠? 책이 이거 보고, 이거는 교사용이라 답은 달려있는데 뭐 할 수 없지. 복사하기 위한 시간 부분은 이면지 필기할 거 있으면 모르겠어요. 자, 외워야 되는 게 나온다. 근데 아까 했던 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배수사 as 원급 as 거기를 좀 볼래? 배수사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as 사이에 as 사이에 원급이 오면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이 오면 A와 B가 흔히 말하는 한 배지 한 배. 똑같은 거야. 그치? 같은 건데. 자, 문제는 배수사가 뭐냐면, 우아하게, 뭐, 우리 아들이 예전에 떼창으로 부르던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막 트와이스라는 그룹이 있었지. 선생님 예전에 트와이스에 걔 누구야? 있었는데. 오아바 할 때. 하여간 두 배고 이거는 세 배부터는 three times, 그렇지? 이게 이제 몇 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몇 배? 이거는 이제 두 배, 이제 세 배고 4, 5배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 배 그러면 이제 many times 이렇게 쓰는 거. 이걸 배수사라고 한다. 배수사는 다른 것보다는 그냥 위치만 잘 중요해. 위치가, 그렇지? 비교급 앞이라는 거야. 비교급보다 앞에 간다. 요것만 기억하면 큰 무리가 없고 대신 탭스 시험이나 우리 원래고사에서도 나왔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트와이스라는 배수사는 트와이스 큐터 댄 이렇게 쓰지 못한단다. 왜니? 이런 비교급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트와이스는 반드시 as 원급 비교랑 써야 된다. 왜니? 요거는 고급 문법이야. 이거는 웬만한 문법 책에서 과거에는 다루지 잘 않았던, 그지? 공인시험에 나오면 탭스나 토익 같은 데 나오면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그런 것 중에 하나지. 뭐야, 둘 다 될 것 같은데 왜 트와이스 해놓고 큐터 대는 안 되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 틀리고라면. 이따 책에도 나올 겁니다만, 그래도 중요 표시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배수사는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as 원급 as possible.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을 거야. as much as possible. 또는 as much as I ca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있지, 그지? possible은 주어 can. 시제거 가거면 주어 could.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했듯이 as 원급이 있는데 ever가 뒤에 붙어요. ever. 그리고 원급 플러스 관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자, 그건 뭐냐면 우리 왜 그거 기억할 거야? such a great poet. 그치? 기억나니? 그는 정말 훌륭한 시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어순이 아마 시험에서 아 요게 아니라 요거의 어순이 바뀌면서 so great a poet 이런 거 시험에 최소한 한 번은 봤을 거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만나게 될 거야. 공인시험까지. 왜 그러냐면 얘는 형용사에 속하는 애라서 형용사에 속하는 애는 이렇게 명사가 있을 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어순이 되는 거고 그럼 so는 부사가 되는 거야. 부사. 그래서 부사가 요 형용사를 꾸미고 형용사는 요 명사를 관사는 명사 앞에 붙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as 사이에 애가 접속사라 그랬고 애가 부사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도 요런 어순을 따르는 거야. 알겠니?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은 as 그리고 원급
즉 다시 말하면 형용사나 부사 그리고 관사 명사 이렇게 나와있지. 그게 밑에 예문 보면 어디 나오냐면 5번 동그라미에 He is as great a scientist as ever lived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는 지금까지 살았던 과학자 중에 가장 훌륭한 과학자이다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얘기지. 이해되니? 이런 식의 표현도 알아도,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독해 지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가장 모모하다라는 최상급의 표현이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책에 별표가 달려있는 딱 하나가 있는데 Not so much ASB. 그럼 별표를 한 3개쯤 달아놔도 돼요. 실제로 기출됐던 문장 속에 나왔던 거고 중요한 것은 Not so much ASB를 해도 되지만 Not A 이건 책의 설명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해도 된다. 직역해 볼게. B만큼 그다지 많이 A하지 않다. 이게 직역이거든. B만큼 그렇게 많이 A하지 않다라는 거니까 A라기보다는 차라리 B에 가깝다. 그지? A라기보다 차라리 B에 가깝다. 다시 말하면 more B rather than A. 아니? 이러면 되겠지. 하여간 이런 구차한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거라. 의미 파악이 중요한 거니까. 독해 문장 속에 이게 나왔을 때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줄만 알면 예를 들어서 He is not so much a poet as a teacher. 그는 시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선생님에 가깝다. 어떤 시인이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 시는 뭐 하나 쓴 거 그거로 교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엔 시를 안 써. 딱 한 편밖에 없어. 그래서 그는 시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선생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지. 이 표현은 의미를 모르면 굉장히 난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정확히 숙지해두면 된다. 독해를 할 때 의미 파. 그리고 더비교급, 더비교급 나오지. 그거는 아까 선생님이 any other 단수 명사가 비교급 단원의 시험 출제 2위라 그랬지. 비교급 단원에서 최다 빈출 문제가 바로 이 더비교급이에요. 그만큼 어렵진 않기 때문에 알아두면 되는데 물론 이제 요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좀 길게 만들어 놓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지. 짧으면 쉽게 알아보니까 자 뭐뭐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인데 이 원리를 한번 봐봐.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는 독해를 할 때 있잖아. 요지문에 이 표현이 많아. 엄청난 강조를 할 때 쓰는 문장 구조인데 한번 볼게. As if we have more, we want more.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더욱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런 문장이야. 근데 중요한 건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영어에서는 이렇게 접속사를 하나 쓰도록 하는 게 이제 문법적인 약속이었던 거지. 문장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접속사. 그런데 필자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비교급을 접속사를 없애면서 더라는 녀석을 붙여서 그리고 최상급에 붙여야 되는 더를 비교급 앞에 붙이면서 The more we have 이렇게 바꾼 거야. 그리고 얘도 비교급을 앞으로 보내면서 The more we want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를 어겼다? 문법을 어기면서
허락된 문장 구조야. 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구조에서 문법적으로 정해준 룰을 깨뜨리면서 쓰는 표현이니까 독해 지문에 더비교급 더비교급이 나오면 일단 네가 밑줄을 하나 쳐놓고 보면 틀림없이 그 하나의 단락에 요지가 될 거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겠니? 그거 파악하면 되고 이게 비교급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된 유형이라고 보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 그 N 비교급 N 비교급은 그냥 수거처럼 기억하면 해요. 네. 그러니까 more and more 그러면 점점 더 뭐뭐한. It is more, it is getting more and more cold. 그러면 아우 점점 더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이런 식의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오브 더 투. 요거는 방금 전에 했던 그 밑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또 나오지. 더 비교급 오브 더 투 밑에 아 아까 할 거구나.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밑에 밑에 보면 더 비교급 오브 더 투. 봐봐.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원래는 비교급 앞에 붙는 게 아니라 더는 최상급 앞에 붙어야 되지. 그지? 그리고 비교급 앞에는 원래 더를 붙이면 안 되는데 그 예외가 바로 더비교급, 더비교급이 이걸 어기면서까지 쓰인 두 개나 어겼네, 그럼 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게 바로 아, 오브 더 투라는 거야. 왜? 세 개 이상에서만 가장 무모한 그래서 더를 붙이기로 했는데 봐봐. She is the cuter girl of the two. 그지? 둘이니까. 전체 집합이 딱 두 명이야.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나지? 한 명은 원이고 나머지 하나 the other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교급 앞이라도 이렇게 덜을 붙이는 거고. 알겠니? 그리고 더 비교급, 더 비교급에서 덜을 붙이는 거야. 근데 더 플러스 최상급에 아까 붙이지 말아야 되는 예외 있었지. 첫째, 부사 최상급 앞에는 붙이지 않는다가 있고, 또 하나, 네 남친이 아마 지금 연애 박사면 늦었어. 그럼 너는 화가 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남친이 뭐라 그래? You are 어? 이렇게 쓰는 거야. 아, 왜 그래? 왜 이렇게 찡그리고 있어? 너는 미소 지을 때가 가장 예뻐. 이런 멘트를 날린단 말이야. 웃을 때가 제일 예뻐. 이렇게 하면은 화가 났다가도 짜식 이쁜 건 알아갖고 이렇게 넘어가줄 수가 있겠지. 물론 선생님 와이프는 안 넘어가도만 주먹부터 날아오는데 이렇게. 아, 왜? 최상급은 보통 셋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요거는 동일 대상에서 가장 뭐뭐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치? 덜을 붙이지 않는 거야. 알겠니? 요런 것도 덜을 붙이지 않는 예외.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공인시험 탭스나 토익에서 만나게 될 거고, 학교 시험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을 거야.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는 정도. 자, 그 다음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이거는 뭐 자주 봤던 거지. one of 복수명사, 단수동사. 그치? 그래서 가장 모모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더 최상급 명사, 뭐 even 더 최상급 명사는 표현 정도만 알아두면 된단다. 맨 밑에 11번 문장부터 보겠니? even을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the wisest man may sometimes make a mistake를 해석을 하는데, 가장 현명한 사람도 때때로는 실수를 할 수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다 보니 even, 그지 뭐뭐조차도 양보의 의미로 해석될 때가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면 되는 거고. 됐어요? 자, 위에서 이제 외워야 될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예문을 보면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자. 3번 문장. The building is three times as high as that one. 이 건물은 저 건물보다 세 배나 더 높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this building is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one. 이렇게 비교급을 써도 되고 as 원급 비교를 써도 되는데 그 밑에 설명 나오네. twice를 제외한. 됐니? twice를 제외한 나머지는 둘 다 쓸 수 있지만 twice는 뭐랑 밖에 못 쓴다?
트와이스는 as 원급 비교랑만 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으면 이제 we came as early as possible. 그래서 as possible 대신에 we came as early as we could. 우리는 가능한 한 일찍 왔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까 했던 he is as great a scientist as ever lived.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학자 중에 가장 훌륭한 과학자이다 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6번 문장은 you are not so much an actor as a singer. 야, 너는 가수라기보다는 배우에 가까운 사람이야. You are a singer rather than an actor. 이렇게 해놨죠. 야, 너는 배우라기보다는 가수야. 그 다음에 the more one has, the more one wants. 아까 선생님이 쓴 we have 대신에 one has만 쓴 거네.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누군가는 더욱더 많은 것을 원한다. 바로 우리 대신에 원을 썼을 뿐이고요. Our society is getting older and older. 비교급엔 비교급은 점점 더 모모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노령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방금 했던 Jane is the taller of the two girls. 제인이 그 두 소녀들 중에 더 키가 큰 아이이다. 그 다음에 10번은 He was one of the bravest soldiers in the world. 그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군인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건 조금 전에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교급 강조 나오죠? 요거는 너무너무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많이들 설명을 해줘서 다 대부분 알고 있을 거야. Far, still, much, even, a lot. 비교급 앞에 쓰이는 부사로서 훨씬이라는 부사고 very랑 같이 시험에 많이 나오지. very 뒤에는 원급만 오게 돼 있고. Your dress is even more colorful than that one. 네 드레스가 저 드레스보다 훨씬 더, 그지? 다채로워, 알록달록하다 라고 해놨는데, 그지? 화려해. 이런 뜻이고. 끝나요? 되셨으면, 이제 넘겨서 우리 실천 문제 풀 거예요. 혹시 오른쪽 했던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고, 아! 요거 나온다, 얘들아. 보너스 팁이라고 나오지? 노란색으로. 보너스 팁은 선생님 학창 시절에 외우기가 어려워서 헷갈리고 더럽게 헷갈리더라고. 선생님 나름대로 He has no less than $30. He has more than, 그리고 he has not less than, he has not more than.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독해에서 이 표현이 나왔는데 의미 파악이 안 되면 이해가 정반대로 될 수 있으니까. 근데 헷갈리잖아, 네 개가 있어서. 근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게. 여기 T가 있더라고, T가. T가 있어서 이거를 at의 T랑 맞췄어, at. 그지? 그리고 앞이 M이니까 at most. 그래서 이거는 기껏 해봤자. 아니, 그는 기껏 $30밖에 없어. 이런 의미야. 그럼 이거는 no more than이야.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니까 only야, only. 요 앞에 부정어구가 있으니까 오히려 많은 게 적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얘들은 부정적인 어조야. 부정적인. 겨우잖아, 이건 겨우. 그는 겨우 $30밖에 없다. 알겠니? 그러면 요거는 at least 그래서 부정 앞에 또 부정 표현이 있으니까 얘는 긍정의 표현을 전달하기 위한 거고, 그러면 at least는 최소한, 적어도. 알겠니? 여기서 주의할 건 다른 게 아니야. 이때랑 이거랑 똑같아. 봐봐. He has few friends랑 He has a few friends랑. 민재야? 차이가 뭐니? 응.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차이는? 위에는 친구가 좀 있다는 거. 좀 있다는 거고? 아니, 어퓨가 좀 있다는 거. 어퓨가 있다는 거고, 그렇지. 설명을. 그치? 그는 친구가 거의 없다. 그는 친구가 몇 명 있다. 긍정, 부정이요. 얘도 세 명 있고 얘도 세 명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30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도 30달러가 있을 수 있고 얘도 30달러가 있을 수 있지만 전달하는 긍정, 부정의 어조가 다르다는 거지. 그는 최소한 30달러는 있어. 그는 기껏해야 30달러밖에 없어. 둘 다 30달러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럼 네가 독해 지문에서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이게 긍정을 전달하는 건지 부정을 전달하는 건지를 표현하는 방법이구나. 그럼 얘는 이제 하나 남은 거니까 얘는 긍정의 표현 as much as 이렇게 보면 돼요. 그는 30달러만큼은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네 개는 딱 보고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가 돼 있으면 독해할 때 헷갈리지 않으니까.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때 이거 외워야 돼서 와, 시들럽게 헷갈리네 그랬는데 이렇게 끼워 맞추니까 두 개가 그리고 부정하고 긍정이 만나니까 부정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부정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긍정 이렇게 해서 이제 의미를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됐던 거야. 그렇게 기억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쪽 단원에서 형용사나 부사 자질구레하게 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를 다루는 것을 좀 제끼고 넘어온 거야. 형용사 부사 단원에서 제일 핵심인 형용사 부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 요거를 다루고 단원평가로 넘어간다. 그래서 단원평가에서 앞쪽에 좀 빠졌지만 중요한 게 분명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196페이지부터 실전 문제 풀이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번에 가보자. 지민아, the used car is as good as a new one. 선생님이 예전에 굿모닝 그랬다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마이크 listen and repeat after me. Good morning. 그랬던 기억이 나는구나. Good. 선생님도 이제 외국어 대학교를 들어왔잖아. 그래서 네이티브가 보통 이제 발음 교정부터 처음부터 다 가르쳤어. 그러니까 스펠 따라서 이제 발음을 우리 한국식의 억양으로 하는데 그래도 너는 이제 hoops 이제 한국 유니버설리 오브 포린 스튜던트니까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제대로 된 발음을 알아야 되고 발음 교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들 한 단어씩 다 A부터 Z까지 한 단어 한 단어씩 다 점검을 하면서 교정을 시켜줬는데 그때 기억이 나서. 아무튼 그 중고차는 새 것만큼이나 새 차만큼이나 좋다. 자, 2번에 현수야. She is as great. As great. 아까 한번 써줬던 거지? As는 부사였고, 그지? 아까 so도 부사였지? 또 있다? How도 부사였고, to도 부사였고, this도 부사고, that도 부사였다. 요거랑 대비되는 게 너희가 시험에서는 요 so랑 such랑 많이 나왔지? 거울 보면서 하면 아주 간단해요. Such a good student. 그걸 보면서 I'm such a good student.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이 어순이 외워지지. 뭐 외우기 편한 식으로 Such plus 관사 plus 형사 plus 명사 Such a 혁명 이런 식으로 외우든 자유인데 선생님은 그냥 직접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어 놓고 요거랑 순서가 바뀌는 게 부사다. 왜냐면 얘는 형용사니까. 그리고 서치랑 같은 쪽이 what라는 형용사도 요 어순이었고 하나 재밌는 녀석은 이 quite. 얘는 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지 소속 집단은 여기인데 중고 집단이 여기야. 그러니까 니네도 왜 옆반인데 맨날 우리 반에 와서 지내는 애들 있지? 친한 친구 있다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어순은 어떻게 된다?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가고 그지 관사가 이쪽으로 가고 명사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as great a woman speaker as ever lived 되니까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이네. 그녀는 지금껏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여성 연설가이다. 이런 얘기지. 흔히? 자, 3번에 시은아. I prefer playing in the open air to reading indoors. 나는 실내에서 독서를 하는 것보다 야외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이건 이제 선생님이 강론할 때 빼뜨렸다고 하는 거 있거든? 아, 비교급인데 좀 독특한
비교급인데 접속사 then을 쓰지 않아. 대신에 to를 쓰는 애들이 있는 거야. 바로 제일 중요한 이 prefer A to B. B보다 A를 선호하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볼래? to 다음에 뭐가 나왔니? 동명사 나온 거 보이니? to가 전치사라서 to 플러스 동명사 나온 거야. 보이니? 여기에 만약에 A도 동명사면은 명사거나, 예를 들면 I prefer math to science. 그럼 나는 과학보다 수학이 좋다. 명사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I prefer reading to playing. 나는 노는 것보다 독서가 더 좋아. 이럴 때 ing를 쓴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자면 이렇게도 써요. prefer to 부정사를 쓸 경우 있는데 이때는 rather than 이렇게 쓰지. I prefer to play rather than read. 난 독서를 하느니 차라리 노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이런 표현이 있단다. 그럼 이렇게 to를 쓰는 애들이 요 prefer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I am senior to you. to를 쓰는 애는 요 senior.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이거의 반대가 I'm junior. 아, senior는 더 나이가 많아. 선배의. 이제 내가 너보다 더 선배야. 후배는 junior. 후배야. 우월한. 똑같아. I'm superior. 요게 우월한. 요게 이제 우월한. 우월한의 발대는 연등 아니겠지, 그지? I'm inferior. 이런 단어들. 그래서 지금 prefer, 뭐, senior, junior, 뭐, superior, inferior. 이런 애들은 이제 to를 쓴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수거처럼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prior to. 이거 전체를 그냥 전치사처럼 여기서 뭐뭐에 앞서서 이때도 to를 쓰는 녀석. 얘네들이 라틴어 계통에서 살아남은 어휘들이라 보통 비교급 쓰는 대신에 이렇게 to랑 어울려 쓰는 녀석들이에요. 앞쪽에 보면 나올 겁니다. 단원에. 근데 그냥 이런 정도 알아둬도 되는 이제 각계격파식의 암기 과목처럼 하나하나 이제 쓰임을 알아야 하는 그러한 어휘들이니까 따로 문법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했니? 자, 잘해 주었고 그 다음에 유민이가 This watch is far better than that one. 그래서 이 시계가, 이 손목 시계가 저것보다 훨씬 더 좋아. 이런 얘기였고. 자, 5번은 민재가 The movie has gotten more and more popular recently. 그래서 비교급 and 비교급. 그 영화는 최근에 점점 더 인기를 얻게 되었다. 요즘 선생님도 영화 본 지 오래됐네. 자, 6번에 지민 차례네. He needed to develop his reading further. 왜 further 쓰니? 여기는 또 further가 아니라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좀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어휘긴 한데 이 far가 먼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거의 비교급 최상급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지. farther, farthest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거리가 더 멀고 거리가 가장 멀고 그럴 때 쓰는 거고 우리가 아마 further study라고 하는 거 들어봤을 거고, 그지? further, furthest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도, 깊이. 그래서 심화 학습을 further study라고 하거든. 여기서는 further 쓴 이유가 정도를 나타내서 그는 그의 독서를 좀 더, 그지?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현순의 I drank twice as much water as Jane. 아까 했던 거 나왔네, 그지? twice라는 배수사는 반드시 as 비교급, as 원급과만 쓴다. more than 이라고 쓸 수 없다. 별표 3개 달아놔도 되는 문제. 나는 제인보다 두 배나 더 많은 물을 마셨다는 거죠. 물. 자, 그 다음에 8번 시은이가 We think that gold is more precious than any other metal. 그치? the other metals가 되겠지. 되게 중요하다 그랬다. any other 단수 복수 명사
평소에는 둘 다 돼요. 평소에. 당연히? 평상시에는 둘 다 쓴단 말이야. 근데 희한하게 이 비교급 접속사 뒤에서는 된 뒤에서는 반드시 any other 뭐만 온다? 단수 명사만 온다. 그리고 플러스로 같이 기억하라고 했죠? any가 없이 other만 나오면 복수 명사가 온다. 그러니까 any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교급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시험에 내는 겁니다. 헷갈리라고. 그치? 잘 말했네요. 그래서 any other metal 단수니까 any를 쓴 거죠. 우리는 금이 다른 어떤 금속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한다. 시은이가 있었나? 오케이. 그럼 유민이 차례. The more tired you are, the harder it is to concentrate. 알겠죠? 여러분이 더욱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집중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자, 10번에는 민재가 Mr. Jackson is one of the most famous 뒤에 거 man, one of the는 최상급 복수명사. 그지? 아, 잭슨 씨가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렇죠? 자, 그 밑에는 뭐 Angelina is not as attractive as Jennifer는 지민아, 그러면 Angelina가 Jennifer만큼 매력적이지 않다. 그 얘기는 Angelina is Angelina는 Jennifer보다 more attractive 하면 되나? 해석해보세요. 그럼 위에는 Angelina는 Jennifer만큼 매력적이지 않다. 근데 뭘 했더니 Angelina는 Jennifer보다 더 매력적이다로 바뀌는데 less attractive 해야 되겠지. 덜 매력적이다. 빙고. 자, 이번에 그럼 현수 It's not so much a hobby as a career. 그럼 It's a career rather than a hobby. 그치? 아, 그것은 취미라기보다는 직업에 가깝다. 이런 얘기였죠. 자, 3번. This package is 5 times as heavy as that. 자, 시윤아. 이 소포가 저 소포보다 5배나 더 무겁대. This package is 5 times heavier than. 요거는 비교급 형태를 쓰면 heavier than이 되겠죠. 자, 그러면 4번은 지민아. 아, 유민이. Susan is the tallest girl in her class. 그럼 Susan is taller than any other girl. 단수명사 써야 되겠죠. In her class. 자, 5번은 그럼 민재가 What I really want,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is to live healthily for as long as I can. 와, 내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이래. 그럼 What I really want is to live healthily for I can을 뭐로 바꾸라 그랬지? 앞쪽에 보면 나올 겁니다. As 주어 can은 as 위에 박스에 보면 몇 번째 나와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 문제 다시 보면 그렇지. As long as possible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197쪽 이제 실제로 글 속에서 문법이 나올 때 어떻게 적용해서 푸는지가 문제가 20무량가량 물론 이제 단편적인 것도 있고 뒤쪽에 얘가 참 20문제죠. 리뷰 테스트. 자, 인 컨텍스트 가볼게요. 선생님 일단 이건 해볼게요. 직장맘과 직장배. 아, 이거 선생님도 좀 오늘 집에 들어가면 우리 영준이 잘 때 옆에 누워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자기로 약속했어요. 이제 징그럽게 커져서 키가 이제 170cm 되나 봐. 나하고 한 2cm 정도 차이 나는 데까지 왔거든. 어제 엄마랑 싸웠어요. 또 안 씻는다고. 그래서 양치만 하고 나와서 누워서 엄마는 씻으라고 그랬는데 이놈이 또 엄마가 화장실에 있어서 그랬지 그러고 이제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내가 나가보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길래 아 그냥 하면 되지 않겠냐. 그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빨리 씻고 자라. 그랬다가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상황을 그러고 아빠랑도 한바탕 붙었어요. 그래서 어제 아빠가 좀 당황스러웠어 내가. 그래서 내가 곰곰이 이제 열을 좀 가라앉히고 식힌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무섭다는 중2병이구나. 중2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언성을 높여서 참 미안한데 사과를 했어요. 우리 엄마도 이제 자기 전이니까 기분 풀어준다고 사과를 하러 갔다가 한바탕 더 붙었어요. 그래도 네가 엄마한테 소리 지른 거랑 다르게 아빠한테도 그렇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른 건 잘못했다 그랬더니 또 이놈이 반박을 했네. 그래갖고 시간이 필요하잖아. 뭐 마음을 진정시키면 하고 또 한바탕 붙어갖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학교 가는데 내가 좋은 하루 되라 그러고 인사를 했는데 나를 외면하는 눈빛이었어요. 엄마하고는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푸른 것 같긴 한데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은 원래 그렇게 많이 티격태격을 하는 거라 잠깐 삐지는 정도인데 오랜만에 아빠한테 아주 큰 소리로 호통을 듣고 그러고 나니까 속이 상해서 아빠한테 엄청 삐진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자면서 간지러움 때우든 어떻게든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풀어줄까? 자, 아무튼 직장에 다니는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해야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한번 글을 봅시다. 자, an unfortunate effect of the contrary poles of job and family예요. 그럼 직장과 가족 사이에 contrary 그러면 정반대지. poles니까 정반대로 끌어당기는 것에 불운한 그지 영향은 is that 대리하입니다. The more time, 더욱더 많은 시간을 working women, 그지 직장 여성들이 devote 하면 어디에 바치다, 어디에 쏟는 거죠? To their children, 자녀들에게 쏟으면 쏟을수록 자, 멋지는 그런 무슨 형태가 돼야 될까? 지민아, conflict they experience on the job. 그들은 직장에서 경험을 하긴 하는데 멋지에 알맞은 형태. conflict, 갈등은 갈등인데 어떻게 고쳐야 맞을까? A를 차분하게 다실까요? Is that부터 보면 The more time working women devote to their children, conflict they experience on the job. The more, 잘했죠. 앞에 the more time의 더 비교급, 뒤에도 the more conflict의 더 비교급. 아, 그럼 직장 맘들은 자녀에게 신경을 쓰면 쓸수록 직장에서 갈등이 더 많구나. 근데 on the contrary, 정반대로 독해에서는 나중에 연결사 나오겠지만 아까 컨트롤이 정반대로 끌어당기는 힘에서 두 번째 나왔죠? 이건 정반대. 이거랑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이거는 대조적으로. 그치? 이거는 차이점이고 이거는 180도 완전 다른 거. 위에서는 지금 엄마 얘기, 언더 컨트롤은 이제 아빠 얘기. 정반대로 According to a recent research,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The more time fathers spend with their children on a typical day 더욱더 많은 시간을 아빠들이 평일날 그들의 자녀들과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그지? Satisfied they are with their jobs 그들은 그들의 일에 만족은 만족인데 현수야, 어떤 형태가 좋겠니? 인 거죠. 더 비교급, the more satisfied, 더욱더 직장 일에 만족을 하게 될 것이고 and, 그러면 시은아, likely는 어떤 형태 되겠니? They want to leave their organizations. 그들이 그들의 조직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은 더욱더 덜 있을 법하다게 되겠죠. 그러면? The less likely가 되겠지. 이해되니? 다 풀었네요. Further 뿐만 아니라 They experience less work-family conflict. 그들은 그지 일과 가족 사이의 갈등을 덜 경험하게 되고 and greater work-family enrichment니까 rich는 풍요로운 enrich 하면은 풍요롭게 하다죠. 그거에 명사형 ment 붙은 거야. 그래서 일과 가족 사이에 그지 질이 풍요롭게 된 더 향상된 것을 더 크게 경험할 겁니다. 알았어. 내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구나. 사실 선생님 제일 이 일의 회의를 느끼는 건 정말 우리 아이와 같은 시간을 많이 못 보내줘서인데 어렸을 때부터 잘 때 나와서 잘 때 들어가는 특히 겨울방학 특강 같은 게 있잖아. 아침 특강이니까 애가 새벽에 자고 있으면 내가 새벽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밤늦게 10시 끝나고